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모세는 참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일을 한 후에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느보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한 일은 그냥 욕심 없이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벽에 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야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보면 개인적인 야망이 없는 사람들은 소명까지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양치고 자식 낳고 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삶을 살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범부로 사는 단순한 삶의 매력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빼앗기기 아마 싫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리만큼 끈질기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보다 조금 더 끈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소명이 야망으로 바뀔 때 추해집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악수하고 굽신거리고 인사하다가도 막상 당선이 되면 정치인이 되면 그와 같은 소명 다 잊어버리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망을 따라 이것저것 동분서주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마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이 꼭 정치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야망 없음이 소명 없음과 혼돈되어 그저 청빈을 최고의 덕으로 알고 살 때도 사람은 역시 초라해집니다. 야망을 쫓아 사는 사람과 야망 없이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벽에 하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전혀 다른데요. 야망을 쫓아 사는 사람, 욕심 없이 숨어 사는 사람 전혀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닮은 게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겁니다. 남의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기만 편하면 됩니다. 그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다른 것뿐이지 어떤 사람은 야망이 채워져야 편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야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빈도 잘못 살면 이기적이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고 싶어 했던 삶은 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기에 우리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스케일이 크고 역사적인 인식과 의식이 있는 종교였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정치적으로 합병되기 이전에 일본에 많은 빚을 지고 경제적인 속국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 아마 1%도 안 됐을 것입니다. 소수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저들이 나라를 위하여 반지와 비녀를 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나라가 빚을 지어 빚쟁이가 되었는데 가락지는 끼어서 무엇하랴, 비녀는 꽂고 다녀서 무엇하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을 모았습니다. 그 엄청난 금을 모아서 저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라 빚을 갚자. 둘째, 민족 자본을 형성하여 민족의 기업을 세우자. 셋째, 학교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자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던 것도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으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천주교, 천도교, 유교, 불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를 다 합해도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간 숫자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백지도 둘을 가지고 한 백지도에는 당시 교회가 있던 것에 점을 찍어 나가고 다른 한 백지도에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에 점을 찍어 나간 후 두 백지도를 합쳐보면 일치한다 하는 강의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학교와 병원을 먼저 세웠던 것이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반만년의 어두운 역사의 고리를 끄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화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큰 일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와 교인들은 다 모세와 같았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서 그와 같은 수준의 의식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화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적이 되었고 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미신적이 되었습니다. 그냥 부자 되고 병 낫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나라와 민족 생각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개교의 부흥과 개교의 확장이 관심의 전부인 것 같아 보여 참 초라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수가 적었어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부흥과 성장의 동력이 되고 엔진이 되어 오늘날 이와 같은 기적같이 큰 교회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수가 많아진 요즘 우리들의 교회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정체와 퇴보의 동력과 엔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를 급격하게 사양의 비탈길로 내려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교인들을 쓰시기 위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 축복의 목적인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축복 자체에만 집착합니다. 목적을 잊은 교회와 교인을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축복의 목적이 사라지면 축복도 없어집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미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눈치를 잘 못 채는 듯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와 높은 뜻 숭의교회의 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에 빠져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교회와 교인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잘 다니면 뭐 그런 복을 받을까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오신다면 여러분 참 건방지게 들리시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 다른 교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부정을 하진 않겠으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잘 안 할 겁니다. 교회를 그쪽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다면 할 수 없어서라도 다니시겠지만 여러분 쎄고 쎈 게 교회인데 뭘 구태 높은 뜻 숭의 교회까지 오시겠습니까? 교회 높은 뜻 숭의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높은 뜻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도 쓰고 교회도 쓰고 재정도 쓰고 그럴 겁니다. 개인적인 야망에 빠져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교회와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에서 벗어나 미디안 광야에서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벽에 하고 누워 사는 또 다른 모습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팔복 중에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욕심 안 부리고 사는 사람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뒤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것과 주리고 목마른 것은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전자는 욕심 없다는 말씀이고 후자는 욕심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는 욕심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주리고 목말라 욕심 많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야망은 없어야 하지만 소명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도 야망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야망 없음을 소명 없음으로 연결시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망은 없다. 그러나 소명은 강하다. 그것을 위하여 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팔복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난 금요일 작년 말부터 설교해오던 희년재단 발기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허락만 떨어지면 재단이 성립될 것입니다. 희년재단이라는 이름이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범국가적과 범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될 것 같아 그 이름을 열매 나눔 재단이라고 풀었었습니다. 재단의 영어 이름은 Mary Ear Foundation입니다. 희년은 기쁠 이자 해년자 쓰는데 그 기쁜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대로 풀었습니다. Mary, 기쁜, Ear, 해. 그래서 Mary Ear Foundation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의 가장 중요한 실천을 평생 동안 땀 흘려 일군 열매를, 내가 남 놀 때 놀지 않고 남 잘 때 자지 않고 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같이 먹자, 그 열매 나눔으로 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년의 정신을 아는 사람은 열매 나눔이 희년이라는 뜻도 아실 것이고 매를 이어하면 아 그게 희년이구나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가난은 참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 살아도 서로 다투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화,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은 강자와 약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부자는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운명적이고 구조적인 갈등을 없애기 위하여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적인 혁명입니다. 세상을 쉽게 말하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꽤 통쾌한 발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참 복음처럼 들리는 혁명입니다. 한번 엎어버리자, 한번 갈아버리자, 얼마나 좋은 발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70년의 피비린내 나는 실험을 통하여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적인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혁명은 성공했는데 저들이 꿈꿨던 평등한 세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운동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동은 어떤보다 좀 더 나은 운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보다 더 좋은 운동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의 사회적인 책임,
것이죠. 저는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운동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혁명보다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혁명은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은 일단 성공은 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회적 약자의 분노입니다. 여기에 불만 당겨놓으면 세상 다 뒤집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혁명이 성공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70년 동안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에 불지르고 머리띠 띄우고 흥분시키고 그러면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혁명의 힘은 참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혁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에게는 변화와 혁명의 힘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 강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입니다. 혁명입니다. 여러분, IMF 때 금리가 막 20% 가까이 치솟아서 은행에 돈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이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러대요. 부자들이 그때 건배하면서 했던 용어 이대로. 너무 좋죠. 이거 바뀔까 봐 이대로. 여러분, 그건 뭐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강한 자는 바뀌는 게 싫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놓은 건데 바뀌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정서적으로 보수주의자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정서적으로, 생태적으로 진보주의자입니다. 혁명을 요구합니다. 근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의 혁명은 가지지 못한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혁명은 가진 자가 해야 되는데 가진 자에게는 혁명의 엔진이 없습니다. 사고방식 속에. 그래서 이거는 설계는 좋은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시동이 잘 걸리는데 설계가 나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매 나눔 재단은 이 희박한 가능성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혁명을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는 계층에게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이 혁명입니다. 거듭남은 변화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노블리스 계층에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희년운동은 사회적인 약자의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강자의 운동이었다는데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저들의 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50년의 성공적인 열매를 사회에 스스로 환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이만큼 살아봤으니 됐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새 판 짜자 하고 했습니다. 언제나 새 판은 약자들이 짜는 법입니다. 그런데 희년은 강자가 짠 새 판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없는 유일한 사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을 스스로 풀어주었습니다. 스스로 평등을 실천한 대단한 혁명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초대교회에 바로 이 희년의 삶이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줄 알았습니다. 저들의 공동체는 당장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아주 속되게 얘기하면 어떤 배짱으로 이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혹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교회 되자고 하는 설교처럼 들으십니까? 그만하자는 뜻으로 들으십니까? 이 설교 자꾸 하면 교회 줍니다. 교인들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옵니다. 예, 그러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 4천 명 돼야 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4천 명이 되어야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400명도 충분하고 40명도 충분하고 4명만 정신 차려도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에 맡겼다면 그냥 아무나 다녀도 좋습니다. 여러분 쌩구쌩 게 교회인데 왜 해필하세요? 우리 교회는 뜻을 분명히 하고 성격을 분명히 하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희녀는 부자들이 싫어하고 가장 겁내는 말입니다. 강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과 강한 자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희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대개 레프트로 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희년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과 전혀 다릅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없는 자들이 일으키는 폭동입니다. 희년 운동은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폭동입니다. 폭동에 가깝죠. 혁명에 가깝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복음에는 그 가능성이 있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희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혁명의 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아직 재단이 저들만 11월 달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아주 여러분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요. 갈 테면 가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1월 달까지니까 아직 되지도 않았으니까 미리 예고하니까 아, 아닌가 보네 하면 가시라. 그러나 안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괜찮은 교회일 겁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강하고 부한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부담을 지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실천을 통하여 부와 권력을 가짐으로 누리는 맛보는 어떤 만족과 보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보람과 감격과 만족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은 가진 자의 책임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진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자들 편들지 않겠습니다. 만약 약자들이 이 희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 좋다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도 들볶을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편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가 된 이유를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근데 절반은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절반의 이유는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절반의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겁니다. 교육하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달달 볶을 것입니다. 몸이 견디지 못할 만큼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열매나는 재단이 하려고 합니다. 있는 자들에게는 책임을 요구하고 없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일어나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우리 남한에 내려와 있는 탈북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들을 위한 훈련 코스를 개발하고 연수원을 세우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평생 살아온 북한과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저들이 보기에는 아주 살벌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능히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도 아끼지 않고 연구하고 개발하여 그것을 훈련시켜서 이 땅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남한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전문 학교를 세워서 저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폐인처럼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 일은 물론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우리 목사님 너무 쉽게 말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말처럼 되나? 그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못해?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이 일은 성공률이 아주 희박한 게임입니다. 이 일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몇십 배나 많은 일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식의 일을 할 때 그런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검토도 하지 않습니다. 뭐만 죽도록 검토하나, 해야 하는 일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그것만 검토합니다. 어차피
무슨 일이든 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지도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봅니다. 제 이제까지 짧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그 경험에 의하면 해야 하는 일은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면 됩니다. 난 누가 하는지 압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을 개조시켜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얼마나 시행착오를 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낙심을 해야만 그 일이 되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속 썩으면 속 썩고 실수하면 실수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다가 실패는 해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안 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재능을 하나님이 친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열매 나눔 재단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률은 없는데 저는 믿습니다. 확률은 거의 없는데 100%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의 성공에 미리 흥분하고 있습니다. 들떠 있습니다. 요즘 잠도 잘 못 잡니다. 소풍 날짜 받아놓고 손 꼽는 아이 같습니다. 자다가 잠이 깹니다. 그 성공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여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속 썩어도 좋습니다. 저는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아는데 이 말이 씨가 되면 참 골치 아프다 싶지만 망설이다가 썼습니다. 이 일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 그런 일입니다. 이 일하다 죽으면 좋지. 이 일 안 하다가 사는 것보다 이 일하다 죽는 게 100배 낫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속도 아마 썩을 만큼 썩어야 하고 당황하고 황당한 일 수도 없이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가 이 재단을 위해서 10억을 무상 출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매 나눔 재단에 10억 냈습니다. 왜 안 놀라세요?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에게 10억 없어요. 본래 계산대라면 10억 없어요. 우린 재정은 많지만 여러분 쌓아두고 사는 교회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그런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쓸데없이 여러분 헌금 쓰지 않고 모아두면 연보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하러 그 연보예요? 본래 11조와 연보는 본교회에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란 말은 안 지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구실하지 못하고 여러분 헌금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흐리멍텅하게 하면 낼 필요 없어요. 잘하는 데 갖다 주세요. 그리고 사실 잘하는데 갖다 주고 갖다 준 데 가세요. 그게 훨씬 옳은 겁니다. 그런 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나 전 자신 있어요. 여러분 11조 낸 거 절대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 희생해서 낸 돈 조금도 아깝지 않도록, 그거는 뭐 사람이 약속한다고 다 지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상당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돈 안 모아요. 쓸데없이 안 모아요. 어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모으고 끝나면 끝나요. 저희 돈 없어요. 10억을 만든다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6개월 2006년도 살림하고 빡빡 긁기는 했지만 딱 10억 만들어서 갖다 냈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돈 없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해요. 지금 여름이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때잖아요, 교회가. 그때 이렇게 아득바득바득해. 잘못하면 벙커 내놔. 잘못하다는 월급 못 받나. 뭐 나중에 주겠지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빠듯빠듯한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쓸 때 찾지 못해가지고 돈 쌓아두고 척척 마음 놓고 쓰면 좋겠지만 그거 얼마나 캥기고 불편한 일이겠어요. 10억을 열매 나눔 재단에 내고서 돈 없어서 쩔쩔 맞추려고 애쓰는 게 이게 얼마나 건강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여기다 내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잘 써줄 테니. 이건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조그마한 불편도 참 즐거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너무 좀 거창하죠?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았어요? 조금 돈에 불편 겪는데. 근데 그것도 즐거워요. 그것도 즐거워요. 그러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싶어요. 그냥 편하게 양이나 치면서 자식이나 돌보면서 세상 걱정 없이 편하게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못 써.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야망을 버렸다고 소명까지 버리면 되냐? 야망은 버리고 소명에는 응답하거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편히 사는 삶에서 나와 나라와 민족을 갈등과 불화에서 건져내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나눔 재단을 통하여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기막힌 일 중에 하나입니다. 탈북자를 섬기고 학교를 만들고 하는 일은 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통일이 가까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는 안목이 없습니다. 바른 평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다 잘했다고 그렇고 하고 뭐 훌륭하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 안목이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충수 많이 둡니다.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그런 자충수 중에 하나입니다. 안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망가지고 무너지는 속도가 급속하게 됩니다. 근데 전 불안해 죽겠습니다. 통일될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은 통일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일되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진퇴양난입니다. 통일이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합니다. 어쩌란 말인가? 길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준비했을 때 통일이 되어야 삽니다. 예, 지금 통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되면 망합니다. 물에 빠진 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 같이 빠져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겁니다. 북한 무너지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게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미리 연습해보고 풀어봐야 됩니다. 열매 나눔 재단이 가동돼서 하나님이 몇 년의 시간을 주시고 이 일이 성공하면 통일돼도 됩니다. 이게 그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와 재단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잡았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볼 수 있었을까? 이 일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흥분돼서 잠 안 옵니다. 될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도 못합니다. 정부 못합니다. 다른 기관 못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제대로 잡았습니다. 제대로 잡았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밥이나 먹다가 죽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마터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밥이나 먹다 편히 먹다 죽는 범부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모세를 이끌어 내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구원케 하는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밥이나 편하게 먹다가 죽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십니다. 그래도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까지 믿고 구원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살다 죽어서는 안 된다고 북한 주민을 도우라고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라고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펄쩍 뛰면 난 말 못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답답하면 참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은 참 죄송한데 별쇼를 다 하십니다. 뭐 짝대기 집어던져서 뱀을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참 내 속에 하나님이 생쇼를 하시는구나. 전 모세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 저 하나님이 쇼를 하시는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실까 싶어요. 내 깔려 두세요. 난 그냥 살다 죽을래요. 그러는 거 그래. 뭐 짝대기 집어던져서 뱀 만들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고 뭐 손이 문둥병이 되고 어쩌고 이런 일을 통해서 가라고. 너를 보내는 게 나지 네가 가는 게 아니라고.
예, 모세는 결국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까지 어려웠지만 순종한 후에 한 번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을 세웠다고 자랑도 안 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모세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셨을 거예요. 모세는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음 세대에 높은 뜻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열매나눔 재단이 한국을 구했어. 민족을 구했어.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다가 돈 걱정 안 하고 편히 노후 즐기다가 죽고 싶은 소시민적인 소원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야망은 없어도 소명은 있어야 된다 부르십니다. 모세처럼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이나 먹으려고 살지 말게 하시고 밥이나 먹으려고 돈 벌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통일된 한국으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의식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높은 뜻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